법문 들으세요. 법문을 들으면 기가 들어옵니다. 법기. 지금은 후천시대라 법기가 들어와야 돼. 사기가 들어오면 나를 망쳐. 법기가 들어오면 사기는 전부 다 안정이 돼버리. 우리가 기술은 한다고 이렇게 갖고 기를 받는다 그러지 이건 사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네가 땡겨서 들어오는 건 사기고 땡기지 않는데도 네가 바르게 행하는데 기운이 스스로 들어오는 거는 정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팍 이래갖고 뭔가를 갖다 기를 받으려고 막 이렇게 욕심으로 네가 얻으려 하는 걸 얻은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는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막 이래갖고 얻은 성불은 사기로 얻은 거예요. 이거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다. 내가 자신이 노력을 해서 아주 나를 다스리가며 노력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들어왔다. 이거는 사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장점만 있을 뿐인 거라 단점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뭔가 모르니까는 지금 헤매고 모르니까 힘든 거거든 살기도. 그러면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법령의 힘을 받아야 되는 내한테 가르쳐주는 이 법의 힘을 받으면 이것이 기운이 들어와서 법기가 들어. 사기는 전부 다 정리를 한다 이 말이죠. 지금은 법문을 들을 때야. 왜? 후천시대 지금 법이 나왔잖아. 법이 나왔는데 법은 멀리하고 사기를 얻으려고 드는 자는 너는 자멸하게 돼 있어. 법이 나왔을 때는 법이 이 세상에 필요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법기를 받아들여라. 네가 듣고 있으면 내한테 법기가 들어온다. 이게 기운 받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일단 이거부터 먼저 받아.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을 하고 바르게 사는데 필요한 법이에요. 지금 내가 생활하는 속에서 생활 도를 이루는 바른 법을 받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받고 나면 인자 분별이 나는 데에서 내가 행할 수 있고 여기서 기운이 스스로 운행이 된다 이 말이죠. 이제부터는 사람으로부터 기운을 받을 때입니다. 하늘에서 기운을 받으려고 들지 않아도 하늘의 기운은 알아서 우리한테 오는 거고 이제는 사람으로부터 기운을 소통할 때라 이 말이죠. 사람하고 대화를 잘한다든지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든지 이 사람이 말하는 이게 법이에요. 이걸 잘 들으면 내가 잘 듣고 나면 이 기운이 들어와갖고 내한테 작용이 일어나요. 이게 정기라. 그리고 아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내가 이걸 갖다가 이 받아놓고는 막 다투잖아. 이러면 내가 기운을 막 쏟아내놓는 거야. 얻은 거 다 어디 가뿐기라 이제. 아무리 네가 기운을 좋은 거를 받아 이어서 안에서 부글부글 내가 썩남이서 나오잖아요. 이거는 네가 스스로 사기를 만들어 갖고 꺼냈기 때문에 네한테 기운이 다 빠져. 다투지 마라. 이해가 안 가면 조금 더 시간 지나보고 다투지 말고 썩내지 마라. 그게 내한테 기가 안 뺏기는 것이다.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오늘 들어서 이해 안 되는 거는 며칠 있으면 누가 와서 또 그걸 다른 걸 줘서 이 앞에 게 이해되게 해주니까 조금 참아라. 누가 오늘 내한테 조금 씁쓸하게 해줘서도 그걸 조금 견디고 가노라면 다른 사람이 이걸 풀어줄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이 정기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조금 섭섭한 말을 들을 일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게 들어온 것이지. 그럴 일이 없는데 말이 내한테 들어오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행계 잘못했다면 섭섭한 말 또 조금 들어서 이것이 보충이 돼갖고 내가 좀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이것도 정기예요. 무엇이든 내가 보이고 들리는 것은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절대 남 탓하지 마라. 응? 그러고 받아들이고 조금만 지나노라면 이해 안 되던 것도 이해되겠고 누가 또 보충해 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렬이 돼가지고 내 기운으로 변한다. 이게 질량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응? 누가 아무리 내한테 나쁜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을 듣게끔 내가 뭔가 한 행동이 있어서 이 말을 듣겠거니 이걸 받고 조금 시간 지나라. 내가 하지 않았으면 절대 그런 말 안 들어온다.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친구가 내한테 욕을 하거든 받아들이라. 욕을 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보통 평소에 한 행위가 있어서 모여갖고 지금 욕으로 하는 것이니까 받아들이고 친구야 미안하다 이러고 지나가라. 다투고 싸우지 마라. 남 탓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내가 친구한테 섭섭한 말을 들어도 때로는 내가 친구를 방치하고 친구 시간을 함부로 없애도록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무엇인지 모르게 섭섭하니까 섭섭한 말을 한 거예요. 섭섭한 말을 내가 듣고 나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짓을 못하고 시간 낭비를 시킨 것은 아닌가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로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서 대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서 시간을 오랫동안 몇 년 동안 10년, 20년을 간다면 내가 친구한테 어떤 일을 해야 될 도리를 자발이고 못했다면 친구한테로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내한테 들어옵니다. 이게 인과응보라. 응? 사람이 만났을 때는 자기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의무를 행한 것이 있든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인연법으로 만날 때는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위 사람이 아래 사람을 만날 때는 아래 사람을 이끌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만나는 인연으로 만났다면 위 사람한테 잘 받을 걸 받아서 내가 성장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인연으로 만날 때는 의무 없이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 그걸 잘 행하면 나는 자연으로부터 포상을 받기 시작한다. 이제 홍이 인간들이 내가 사람을 대하는 법칙, 자연을 대하는 법칙부터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자연의 일꾼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기운 받으려고 들지 마. 기운은 내 친구한테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기운 받는 것이고 스승님한테 말을 잘 법문을 받는 것도 기운 받는 것이고 저 백성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것도 기운 받는 겁니다. 이런 기운들이 내한테 들어오는 걸 다 모여갖고 내 기운이 상승되고 이것이 자연의 스스로 후리볼트로 기운을 연결을 해서 그 힘을 쓴다는 얘기지. 인간은 내가 성장하고 나면 자연으로부터 기운을 후리볼트로 연결을 해서 자연의 기운을 다 쓸 수 있게 돼 있어. 내 기본 기운을 못 채우는 게라. 응? 기본 기운을 채운다고 뭐를 끌어당겨서 채우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네 앞에 오는 모든 환경이 네한테 들어오는 기운인데 이걸 막아버리고 배타해버리고 그래서 기운을 못 받는 게라. 간센보살은 나무 말을 잘
말 들을 줄 알 때 지혜가 나오고, 응? 그 지혜의 힘이 세상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스스로 해탈하는 거거든. 예? 이해돼요? 예. 예.